지금부터 요리를 하는데 음식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좀 질감 좋게 하고 영양가 좋게 하고 해서 수비드 요리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온도가 오르면 시작하면 됩니다. 반드시 진공팩에 이렇게 터지지 않게 진공팩 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로 익히는 거지. 지금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불이 돌고 있고. 간편하게 하는 요리 방법. 수비드. 간단하게 해서 물로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진공팩이 돼야 돼. 누구나 이런 기계를 있으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공팩을 하기 전에 이렇게 허브나 양념 이런 데서 자기가 넣고 싶으면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온도는 무슨 판이에요? 아예 올리면서 넣어요? 온도는 자기가 설정하면 되고 시간과 온도는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요리는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좋고 특히 영양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쿠킹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